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교회 협의회를 이끌어갈 차기 정부 회장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교협의 차기 회장으로 이종명 부회장과 뉴저지 교협 부회장인 이의철 목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은 오는 14일부터 정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며 뉴저지도 오는 21일 정기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뉴욕 교협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42회기 정부 회장 입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 목사 부회장인 이종명 목사가 차기 회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해 9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부회장이 뽑혔습니다. 차기 부회장 자리에는 올해 5명 정도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거론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뉴욕교협은 지난해 회장, 부회장 당선 과정에서 총회 재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득표 조항을 과반수로 완화했습니다. 이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효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올해 정부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려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 이상, 담임 목회 5년 이상 경력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 회원 10개 교회와 증경회장단 2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 교협도 오는 21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9대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차기 회장으로는 관례에 따라 현 목사 부회장인 이의철 목사가 신임 회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부회장은 총회 당일 추천을 받아 선출될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협화음 없는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